소개하려면 파라독스 카론 리조트의 플런지 풀빌라입니다. 플런지 풀빌라 룸 사이즈는 68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고요. 자, 입구 앞은 여같이 예쁘게 꽃들이 있고요. 정원입니다. 새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들리는 오후고요. 이렇게 멋진 정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플런지 풀빌라 위는 펜트하우스 풀빌라입니다. 두루운 건물 구조를 보면 크기는 같은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옥상 공간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플런지 풀빌라는 이와 같이 정원이 앞에 있고요. 자, 여기 플런지 풀빌라 안에서는 앞에 대나무가 있는데요. 자, 대나무가 이렇게 방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방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있어가지고요. 자, 안에 플런지 풀이나 또는 1층 테라스에서 바깥에는 이와 같은 수영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영장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제 물론 위치가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층에 플런지 풀인 경우는 대체로 수영장이 가까워서 수영장 가까운 곳에 룸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플런지 풀 빌라 추천합니다. 그냥 수영복 입고 가서 수영하고 방 안에 들어와서 샤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런지 풀빌라는 1층에 위치합니다. 자, 2층은 펜트하우스 풀빌라고요. 자, 이제 플런지 풀빌라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룸을 봤더니 아주 좋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손색이었고요. 자,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멋지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룸에 해당됩니다. 룸이 아주 큽니다.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욕실, 그리고 옷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자, 여기는 침대 뒤쪽에 지금 책상이 있는데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겠습니다. 앞을 보면요. 지금 블라인드가 있죠. 그리고 위에 실링팬이 있습니다. 에어컨 싫어하신 분은 에어컨 끄시고 실링팬만 돌려도 시원하죠. 그리고 침대 왼쪽에는 TV가 있고요. 그리고 1인용 의자와 책상이 있습니다. 자, 저게 책상 역할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컴퓨터 작업하면 되고요. 자, 침대 앞에 같이 소파 베드가 있죠. 저기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 정도 자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가 길이입니다. 자, 침대를 좀 볼까요? 침대는 보니까 킹 사이즈 베드는 맞는데요. 자녀 한 명 정도 가운데 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자기 딱 좋고요. 가운데 어린 자녀 한 명 정도 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침대입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협탁이 있어서요. 물건 두기 좋습니다. 지갑이나 안경, 휴대폰 등을 두기 좋죠. 자, 이제 미니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책상은 아까 설명했죠. 뒤에 의자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그냥 서랍이고요. 자, 옆에도 뭐 물건 두기는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원두 커피는 맞는데요. 캡슐 커피는 아닙니다. 이 본 카페 이 봉지를 넣으면은 원두 커피처럼 내려 먹는 스타일의 커피입니다. 물론 원두 커피죠. 근데 캡슐 커피는 아닙니다. 가루 커피입니다. 자, 그리고 와인잔, 글라스잔 있고요. 생수 있습니다. 자, 아이스박스 있고요. 커피잔 있죠. 자, 밑에 조그만 미니바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자, 인근에
세븐일레븐이나 슈퍼마켓이 있었으니까 맥주나 와인 사다가 시원하게 틀 수 있죠. 자, 여기는 욕조입니다. 자, 방에서 욕실에서 방을 볼 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닫아버리면 욕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안 사용하는 게 낫죠. 왜냐면 방이 좀 넓어 보이니까요. 자, 욕실입니다. 욕실의 모습이고요. 자, 앞에 샤워스 세면대 있죠. 고급 욕조 있고요. 저 뒤쪽에 변기가 있습니다. 자, 옷장 먼저 보는데 옷장 가운데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위에 보면은 옷걸이 있고 목욕감 두 벌이 있죠. 자, 우산 그리고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샌들 있고요. 자, 위에 다리미가 있죠. 자, 열어보면요, 안전금고 있고요, 플래시 손전등 있고요, 여기 수화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세면대고요, 글라스 안 있고요, 비누 있습니다. 자, 치약지 솔 다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샤워캡도 있고요,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제공하죠. 자, 여기는 샤워 부스입니다. 자, 이동형 샤워기고요. 자, 위에 레인 샤워기는 없습니다. 변기고요. 자, 여기는 욕조입니다. 자, 욕조 요거는 샤워기 끄집어낼 수 있죠. 자유자재로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욕실입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돋보이죠. 자, 이제 플런지 풀로 가겠습니다. 테라스로 가보겠는데요. 자, 문을 열면요, 자, 또 다른 세계가 나오죠. 자, 앞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요, 안에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빨래 건조대고요. 자, 2인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 베드가 있네요. 여기서 한 명 정도 원하면 누워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실링팬이 있습니다. 좀 더우면 실링팬을 키면 시원합니다. 실링팬이 이거 없고의 차이가 크죠. 자, 그리고 플런지 풀을 보겠습니다. 자, 이 플런지 풀은 수영이 안 되죠. 그냥 몸 한번 담그는 정도입니다. 플런지란 말이 퐁당, 담그다, 뭐 이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분위기 내기는 좋은데 수영은 안 되는 크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요. 또는 신혼부부들이 사진 찍기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아가씨 되어 있고요. 자, 방 쪽 방향입니다. 이 나무가 앞에 있어서요, 바깥에서 방안 보기 어렵고요, 방 안에서 바깥에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대나무 때문에요. 플런지 풀입니다. 플런지 풀은 뭐 다른 사람이 안에서 뭐 수영복 입는 거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런지 풀 빌라 다 보여드렸습니다. 플런지 풀 빌라는 방 사이즈가 68스퀘어미터죠. 근데
방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널찍해서 여유 있는 리조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신혼여행이지만 가성비 있는 풀빌라, 그리고 실용적인 풀빌라를 원하실 경우는 여기 플런지 풀빌라 괜찮습니다. 또 플런지 풀빌라가 생각보다 안 비싸죠. 그래서 신혼여행객들에게도 추천하기 좋습니다.